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. 볼륨 좀 키울게요. 안 들립니다. 요정인데? 나도 얼른 옆 별만큼 안녕? 아니 형은 푸푸 이렇게 해야지 형은. 응? 아야 형은 푸푸 이렇게 해야지. 안녕! 점점점점점 나 푸푸야!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. 안녕 뽀우야! 난 푸푸야!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.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. 허병 버전 푸푸다. 아 이거 아니 차라리 여기에서 칠수 있는 거에서 아 친구가 너무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. 푸푸래요.